제4장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3장과 마찬가지로 4장도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총 9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다루는 게 이제 우리가 이퀘이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inequality, 그죠? 그리고 one variable, first degree 이와 같은 용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같이 한번 쭉 살펴나가 보겠습니다. 쭉 당길까요? 이렇게? 그렇죠? 자, 먼저 나온 것이 equation에 대한 정의입니다. equation은 무엇이냐? 하는 건데, 같이 볼까요? 두 개의 algebraic expression이 동일하다고, 동일한 게 아니죠. 동등하다고. 동일한 건 아닙니다. 동등한 것과 동일한 것은 다르죠. equal은 동등한 거고, 동일한 것은 identity. 동일한 게 아이덴티티죠. 그죠? 동등하다고 말하는 문장이 이퀘이전이에요. 상당히 좋은 첫 번째 문장이 너무나 멋진 말인데 너무나 깔끔한 말이죠. 두 개의 알지브레이크 익스프레션이 서로 동등하다고 진술하는 문장을 우리는 이퀘이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심오하기도 하고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고 명료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3은 9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알지브레이크 익스프레션과 9라고 하는 알지브레이크 익스프레션이 동등하다. equal. equal은 동등하단 말이죠. 그죠? 동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퀘이전입니다. 이때 equal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을 left side 혹은 left member라고 하고 9를 right side 혹은 right membe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퀘이전에 어떤 x가 어떤 값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진술은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5가 되면은 true가 되지만은 x가 뭐 이렇게 6 3 equal 4는 라고 한다. 이 두 개의 지금 알지브라이크 익스프레션이죠. 요 왼쪽에 있는 알지브라이크 익스프레션과 오른쪽에 있는 알지브라이크 익스프레션이 같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틀린 문장이죠. 이걸 false라고 얘기합니다. 문장은 크게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센텐스는 true이거나 false이거나 혹은 open 열 그러니까 개방된 상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러한 경우 one variable이 들어가 있는 경우 variable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open 상태 그리고 이렇게 단정되어 있는 경우 단정되어 있는 경우는 true 아니면 false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open된 이런 statement에서 진술문의 sentence에서 x값을 이 문장이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solve 한다 그리고 그러한 x값을 root 혹은 solu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x 플러스 3 equal 9 이 문장이 참이 되게 하는 x는 무엇인가 그것은 6이다 6의 그러니까 이 문장의 루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영어 문법으로 따지면 이게 주부가 되고 그리고 이게 술부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x 플러스 3 is equal to 9이죠. is equal to 9 나머지는 술부. 그죠? 주부와 술부 구성된 이 문장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지거나 혹은 참이 되게 하는 뭔가 x값을 찾는 것 그것을 우리가 solver라고 얘기합니다. solv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참이 되게 한 x값이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러한 참이 되게 하는 어떤 값들 그죠? 그것을 solution set of the open sentence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특정한 open sentence의 solution set 참이 되게 하는 값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empty set으로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경우에도 참이 되게 하는 그러한 문장 그죠? 그걸 우리는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은 동일하는 거죠. 동등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5 플러스 x is equal to x 마이너스 마이너스 5라고 할 때 이때는 x값이 어떤 값이 되든 이 문장은 참이 되는 거죠. 그죠? x값이 어떻게 되든 참이 되는 이러한 문장을 구성하는 left side와 right side를 서로 identity,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것과 동등한 것의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래서 어떤 두 개의 equation이 동일한 solution set을 가진다. solution set 여기 같단 말이에요. 집합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equivalent equ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equivalent equation을 할 때 이 equivalent라는 용어를 우리가 또 자주 쓰게 되니까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equation을 푼다, 수학을 푼다, 수학적 문제, 수학의 해답을 구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equivalent equations들 중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를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뭐 미분이든 적분이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아주 뭐 위상수학이든 뭐 굉장히 복잡한 수학들이 다 나오는데 뭐 공통적으로 본질적인 것은 다 같습니다. 다 똑같이 그냥 equivalent equation을 풀어나가는 과정이에요. 수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 그러면은 수학을 한마디로 딱 잘라서 정의하면 그게 대학 수학이든 고등학교 수학이든 뭐 초등학교 산수든 다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equivalent equation, 동등한 equation 중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equation을 찾는 과정이다 라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건데 그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건 뭐냐니까 conditional equation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x값이 어떤 경우에는 참이 되고 이 문장이 참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 문장이 거짓이 되는 그죠? x값에 따라서 이 문장의 참과 거짓이 판별되는 것을 conditional equ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거의 99.99%의 equation들이 다 conditional equation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equivalent equation 중에서 가장 단순한 것을 찾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니까 그 첫 번째 우리 살펴볼 것이 properties of equality, equality의 속성, 그 동등함의 속성입니다. 동등함의 속성이 뭐냐니까 자, 5 더하기 7은 10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식입니다. 이 문장은 참이죠. 참 맞죠? 그죠? 만약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유치원 과정에서 다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지금은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고급 수학이라서 이거 정도 알고 있어야 되죠. 농담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기다가 어떤 참인 문장에서 좌변과 우변 left side와 right side에 동일한 것을 더하거나 더하도 참 유전히 그 문장은 참이고 동일한 것을 빼는 경우에도 빼주는 경우 이렇게 빼주는 경우에도 이 문장은 참이 되고 동일한 것을 이렇게 곱해주는 경우에도 이 문장은 참이 되고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나눠주더라도 이 문장은 참이 됩니다. 이것을 property of equality 네 개의 속성, 기본 속성인데 정리하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번째는 substitution principle. 그래서 이거 뭐냐니까 어떤 동등한 진술문에서, statement에서 어떤 하나의 quantity 하나의 퀀티티는 그것의 동등한 것에 의해 대체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예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가능한 이것도 상당히 좀 철학적인데 이번 수업은 상당히 좀 철학적이에요. 왜냐니까 원래 수학 자체가 철학의 한 분야였습니다. 철학은 뭐죠? 철학은 인생은 무엇인가? 세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는 어디고 여긴 어디인가? 이게 철학이잖아요. 그게 이제 수학의 이제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학이 나오다 보니까 가장 은밀한 게 따지고 들어가는 거죠. 가장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러한 문장들이 무엇인가? 얘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고 제가 하는 말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그렇게 이렇게 말로 가지고 이렇게 막 뒤죽박죽하지 말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말, 문장 그게 뭐냐? 그게 수학이 이제 그렇게 해서 수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수학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equality of addition property 더하기 첫 번째 경우가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거 얘는 왜 이렇게 돼 있나?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위에 거 빼고 그것을 요 표현한 것이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addition property, subtraction property, multiplication property, division property of equality 다 equality입니다. 동등함이 이런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x 플러스 7 이끌어는 19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좌변에다 동등한 것을 이렇게 마이너스 7을 서로 대주는 거죠. 여기다 대주고 뭐 마이너스 7을 대준다 혹은 7을 빼준다. 7을 뺀다는 말과 마이너스 7을 더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같은 의미를 두 개의 표현이 되죠. 이렇게 되면 x가 어떻게 되죠? x는 12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이 식과 이 식. 두 개는 이퀴버런트한 식이죠. 동등한 식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동일하진 않아요. 동일한 식은 아니죠. 이 식과 이 식이 서로 동일하진 않지만 동등한 거예요. 왜냐니까 어떤 문장에서 이게 참이 될지 거짓이 될지는 모르는 오픈 스테이트이긴 하지만은 여기다가 같은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주더라도 양변에 그로 의해서 도출되는 새로운 문장은 원래의 문장과 참과 거짓을 공유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X에 뭔가를 넣었을 때 참이 되는 문장은 여기에 넣었을 때도 참이 되고 여기에 넣었을 때 거짓이 되면은 여기에 넣었을 때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게 참과 거짓을 공유한단 말이고 참과 거짓을 공유하는 것을 우리는 동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등하다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을 공유하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솔루션 셋이 같단 말이에요. 그죠? 솔루션 셋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이 솔루션 셋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동등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자, 이 문장하고 어떤 게 더 간단한가요? 이게 더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의 동등한 문장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을 찾는 것이 이 문장을 그러니까 어떤 수학적 이퀘이션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정식이든 뭐 나중에 우리가 배울 아주 뭐 미분이니 적분이니 뭐 선형님 대수니 뭐 리니어 알지브라니 이런 것들이 몽땅 다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기초를 여러분들이 잘 다져놓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학을 아주 쉽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가 있는 거죠.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보다는 익숙해지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한번 계속해서 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 식에서 동등한 것으로 나눠준다 하더라도 도출되는 식, 이 식과 이 식은 서로 이퀘이션이 두 개는 동등한 것이고 얘가 더 단순하죠. 더 단순함으로 얘가 이 식을 푼다라고 하는 풀어서 나오는 결과가 이게 되는 거죠. 동등한 것을 곱해주는 경우 이게 이거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나눠준 경우와 동등한 것을 각기 3을 서로 곱해주는 경우 그 경우에도 이 식과 이 식이 나오는데 이 식보다 이 식이 더 단순하잖아요. 따라서 이게 더 바람직한 식이고 따라서 이것이 이 식의 해법이 되는 거죠. X가 15다. X는 15다라고 하는 문장하고 X를 3으로 나눈 값이 5가 된다라고 하는 문장은 의미가 같단 말입니다. 의미가 같은데 얘가 더 알아듣기 쉽고 더 자명하고 명백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곳의 해라고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또 다루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사실 좀 철학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철학이라는 게 별 게 아니라 여기 바로 철학입니다. 그래서 뭐 되게 많은 철학들이 있지만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2x 플러스 3 이끄는 15라고 한다. 먼저 동등한 것을 양쪽에 대줍니다.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죠. 여기다가 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동등한 것을 이렇게 빼준다. 마이너스 3을 대준다는 말과 3을 빼준다는 말은 같은 의미죠. 그렇게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동등한 것을 양쪽에 곱해줍니다. 2분의 1을 다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x는 6가 나왔습니다. 그럼 x란 6라는 식과 2x 플러스 3 이퀄 15라고 하는 식은 두 개가 동등한 식이라는 거죠. 동등한 식인데 얘가 더 단순하단 말입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프로퍼티에 의한 겁니다. 동등함의 속성. 속성이란 게 뭐냐 하는 건데 프로퍼티. 이거 우리가 앞으로 또 프로그래밍 할 때 프로퍼티와 어트리뷰스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 수 없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뭐 좋은 사람일지 나쁜 사람일지 훌륭한 사람일지 뭐 알 수 없는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프로퍼티입니다. 그러니까 이퀄리티를 특징 짓는 특징 그것을 프로퍼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퀄리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가져야지 이퀄리티를 인정한단 말입니다. 즉 이퀄리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이러한 프로퍼티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네 개의 이퀄리티와 프로퍼티와 이퀄리티는 이퀄 관계가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면 한 10번쯤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EX 플러스 3 equal 15이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을 같이 보자는 거죠. 처음에 같은 것을 대준다. 그래도 동등하다. 이것이 addition property of equality. 그죠? 그런 다음에 괄호를 갖다가 처음에 이렇게 묶고 있는 괄호잖아요. 처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하니까 얘네 얘 둘을 괄호로 묶어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괄호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 준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더하기에서는 괄호의 위치를 바꿔주더라도 상관없더라는 거죠. 곱하기도 그렇고. 그죠? 빼기도 그렇고, 뭐, 사측 연산이 다 그렇죠. 나누기도 그렇고. 괄호의 위치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더하기끼리만 있을 경우, 곱하기끼리만 있을 경우, 빼기끼리만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더하기와 곱하기와 빼기가 막 섞여버리게 되면은 이게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괄호의 위치를 바꾸면 안 돼요. 어쨌거나, 같은 플러스들끼리는 괄호의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다게 하는 것이 Associative Property of Addition입니다. Addition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 이러한 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기반으로 이러한 행위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양쪽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3 더하기 마이너스 3은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럼 3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하면 제로가 된다. 혹은 3에서 3을 빼면 제로가 된다는 거죠. 3개에서 3개를 빼면 제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에서 하나를 빼면 제로가 되죠? 그것은 바로 additive, additive, inverse property 때문이죠. additive, inverse property는 뭐냐니까 0을 기준으로 오른쪽 positive한 integer가 있을 수가 있고 뭐 real number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가 있죠. 오른쪽에 0로부터 이게 0입니다. 0의 위치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시다. 오른쪽으로 간격만큼 왼쪽으로 간격을 가는 거예요. 네거티브로 가는 거죠. 파지티브 간격, 네거티브 간격. 얘네 둘을 합치면은 제로로 돌아온다 하는 것이 additive inverse property입니다. 이러한 프로퍼티에 의해서 우리가 3에서 3을 빼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2에서 2를 빼도 제로가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럼 2x 더하기 0는 2x가 됩니다. 그럼 2x에다가 0을 더했는데 왜 2x가 되느냐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에다가 0을 더하면 1 더하기 0은 1인데 왜 1 더하기 0이 1이죠? 그것은 바로 additive identity property 때문입니다. 뭐냐니까 이것이 바로 additive inverse라고 했잖아요. additive inverse를 무언가에 더하더라도 그 자신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이 additive identity property입니다. 그래서 2에다가 0을 더하더라도 2가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1에다 0을 구해도 1이 되고 3에다 0을 더해도 3이 되고 너무나 신기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거기다가 또 양변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줍니다. 곱해주니까 이렇게 곱해줬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곱해줄 수가 있는 거죠. 곱해줘도 된다 하는 게 뭐냐니까 바로 Multiplication Property of Equality죠. 우리가 위에서 봤던 네 번째 프로퍼티. 그러니까 이 문장을 참으로 만드는 모든 x값은 이 문장을 역시 참으로 만들고 이 문장을 false로 만드는 모든 x값은 이 문장 역시 false로 만든단 말입니다. 따라서 얘와 얘는 equal, equality, 동등한 문장이 되는 거죠.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그런 다음에 또 이 가로를 바꾸죠. 가로가 2x에 있던 것을 앞으로 당긴 거죠. 그렇죠? 이 가로의 위치로 바꿔줄 수 있는 것, 곱하기만 연결됐을 때 그런 것을 우리는 Associative Property of Multiplication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은 1이 되었습니다. 1 곱하기 X가 되는 거죠. 그럼 1 곱하기 X를 하는 것은 뭐냐? 아니죠. 2분의 1 곱하기 2가 1이 된 거죠, 지금 현재. 그럼 2분의 1에다가 2를 곱하니까 1이 되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왜 3분의 1에 3을 곱하면 1이 되고 4분의 1에 4를 곱하면 1이 될까요? 왜 그렇죠? 그거는 바로 Multiplicative Inverse Property라고 하는 수에 존재하는 속성 때문입니다. 모든 수, 모든
그것이 뭐 리얼 넘버든 뭐 무슨 어떤 뭐 홀 넘버든 뭐 카운팅 넘버든 간에 모든 수에 대해서 바로 멀티플리케이티브 인버스 프로퍼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떤 프로퍼티인지는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를 합니다. 나옵니다 이게. 아마 이 책의 중간 부분에 다 자세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x 이끌어는 6. 그래서 x는 6다. 이것이 이것과 동등한 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얘가 더 단순한 거 명료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을 푼다, 이 이퀘이션을 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도출하는 거고, 이것을 도출하는 것은 어떤 수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 이러한 속성들 이미 정의되고 이미 진리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속성들의 집합들 중에서 그때그때 적절한 것을 적용함으로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예를 보겠습니다. 7s plus 15 equal 71이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일단 같은 것을 빼주거나 더해주는 거죠. 나왔죠? 나눠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다르게 하면 이렇게 체크해봅니다. 8을 넣어봅니다. 8을 넣었을 때 이것이 71 equal 71. 아, 되는구나. 그죠? 여기다 8을 넣었을 때도 8 equal 8 해서 참이 되죠? 여기다 8을 넣어도 여전히 참이더란 말입니다. 그럼 8 외에 다른 것을 넣어본다. 뭐 5를 넣어본다. 그럼 폴스가 되죠? 여기다 5를 넣어도 폴스가 되죠. 참과 거짓을 공유하는 두 개의 이퀘이전. 이것을 우리는 equal equation. 동등한 이퀘이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5분의 3x 마이너스 6 이퀄은 마이너스 18. 이것을 솔루션 셋을 찾아봐라.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일단 같은 걸 대주고 넣었죠. 그런 다음에 multiplication property of equality. 이거죠. 정확히 말하면 같은 것을 곱해주더라도 같아지는 것이고, 얘 두 개가 곱해져서 1이 되는 것은 위에서 봤던 inverse property죠. Multiplication, multiplicative inverse property. 그죠? 아유, 발음이 잘 안 돼요. 다음에 세 번째. 7-x equal 9. x는 어떻게 되느냐? 뭐, 요렇게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7-x는 7 플러스 마이너스 1x. 그죠?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7을 같이 대줘서 이렇게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 1로서로 나눠줘서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고, 다른 방식으로 체킹하면 이렇게 체킹을 해보면 되는 거죠.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봅니다. 마이너스 2 equal 마이너스 2. 3인가요? 거짓인가요? 그렇죠. 3이죠. 그렇죠?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을 넣어봅니다. 7 마이너스 마이너스 2 equal 9. 이 문장은 3인가요? 거짓인가요? 역시 참이죠. 그죠? 자, 연습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